자, 이번 시간에는 133페이지의 지역권이죠. 지역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지역권은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지역권에 관한 문제가 총 7문제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 지역권을 하기 전에 각종 소멸청구권을 한번 정리해드리고 지역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멸청구권인데요. 지상권에서부터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지상권부터 소멸청구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지상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입니다. 땅 주인이 소멸을 청구하는 거죠. 첫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2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2년 간이 아니라 2년 분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년 동안 안 내야 소멸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조금 조금씩 안 냈는데 그것이 2년치가 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지상권 설정자가 못 받은 돈이 2년치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전 소유자하고 내가 못 받은 돈을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거 문제에서 많이 나왔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소멸 청구하는 즉시 지상권이 뭐 하게 돼요? 소멸하게 되니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행사 즉시 소멸하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의 소멸청구권인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청구권입니다. 첫째, 목적물의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은 매달 뭘 내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하는 경우는 없고요. 전세권은 어떤 의무를 갖냐면 목적 부동산을 용법에 조차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법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사 즉시 전세권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유치권의 소멸 청구권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치권자는 의무를 뭘 부담하냐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유 의무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물로 사용되어 또는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채무자인 소유자는 유치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유치 목적물에 반환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선간 주의 의무와 유치 목적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가 소멸 청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채무자의 상당한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입니다. 자, 유치권의 경우는 채무자는 유치 목적물이 아닌 다른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도 있고 타담보,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효한 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멸 청구하는 순간 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 민법에 나오는 모든 소멸청구권입니다. 많지 않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의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먼저 불가분 속에 나오는데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따라서 취득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니까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1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지역권이라는 권리는 요육지상의 권리에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2번, 지역권은 요육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지만 이를 요육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입니다. 요육지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지역권도 쫓아가게 되고요. 이게 수반성이죠. 요육지상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지역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지역권을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인 거죠. 3번, 지역권도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겠죠. 2번,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과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자,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입니다. 소멸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지역권 소멸을 억제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겠죠. 4번. 요육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한 사람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번엔 이에 반해서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취득을 못하게 막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이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부정적이죠. 전원이죠.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제가 이 존속 기간을 정리해 드리면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정리를 안 해 드렸어요. 왜요? 지역권은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체당기간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체장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민법상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체장 30년이지만 X죠. 체장기간에 제한이 없죠. 체장기간에 제한이 있는 거는 뭐가요? 전세권만 제한이 있는 거. 답은 1번입니다. 2번, 요육지와 승역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할 필요는 없고요. 3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니까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의 등기부 을구에 기재하겠죠. 그러니까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니까 지역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5번, 지역권은 지역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지역권은 종된 권리이므로 지역권은 요육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지금 자신의 땅에다가 지역권을 뭐예요? 설정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역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지역권을 설정해 주려면. 따라서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지금 기출문제 풀어 보고 있는 거죠. 3번,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충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X, 지역권은 반환 충구권이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통행의 편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육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 뭐 특별히 따로 기억해 줄 만한 질문은 아닌 거죠. 5번, 자기 소유의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은, 그러면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지역권도 영구무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여도 상관이 없지만 편익을 받는 땅인 요육지는 한 필지 토지이어야 하므로 1번, 요육지는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 나 이런 거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토지로부터 편익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지역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요역제 지상권자도 지역권 행사할 수 있겠죠. 요역제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또 나왔네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고 4번 요역제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는 권리를 취득시할 수 없겠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시하려면 그 점유가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만약에 자주 점유가 아니라면 타주 점유라면 소유권을 취득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상권, 지역권과 같은 권리는 취득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평온이죠.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에 대해 따라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평온한 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역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할 수가 없겠죠. 5번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역지 소유자는 도로 설치로 인해 유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X. 상식적으로 보상해줘야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역권은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유역지상의 소유권이 소멸되면 지역권도 소멸돼요. 이게 뭐예요? 부정성. 유역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쫓아가요. 이게 뭐죠? 수반성인 거죠. 1번. 유역지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 이전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또 나왔네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죠.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취득 기간을 중단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전원이 해야 되겠죠?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에 중단한 지역권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도 반복적인 질문이고 5번도 반복적인 질문이죠. 그죠? 4번, 5번은 그 앞에 4번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가 됐네요. 6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 전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X. 부정성 수반성이 있습니다. 2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는다. X. 3번. 지역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약정할 수는 없다. X.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지역권은 물권이지만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는 거죠.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역지 공유자의 1인은 못하는 겁니다. 소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죠. 자, 33의 작년 문제잖아요. 보시면 지역권은 양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기출문 반드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지문들이 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중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면 알 수 있고요. 여기 나오는 7문제는 충분히 기억하신 다음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7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지역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1. 지역권은 요역자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줄을 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승역지는 한필의 토지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한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 설정 가능하니까 한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4번. 지역권자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지역권이 취득 시하기 위해선 계속되고 표현돼야 되거든요. 5번.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네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전세권으로 넘어가고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담보물권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물권법이 마감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